자주 적으면서 언니 제가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첫째가 밑에 애기들은 이렇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큰애가 탁 들어오면서 있잖아 언니. 막 어지럽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언니. 언니는 이제 좋자고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건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언니.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제가 얘도 들었잖아요 그죠? 한 번을 봐서 별 이제 여러 번을 봐도 이렇게 별 이래 탈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사주를 보면은 한번 진짜 내 평생에 한 번을 봤는데 막또 사주가 틀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니까 내 아들이라 하면서 주시면서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러 다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언니도 제작 기운이 좀 많아요. 그런 소리 들어봤죠. 언니 지금 딱 제가 눈을 이렇게 보니까는 언니 좀 불면증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한동안,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괜찮은데. 한동안 2년 정도 잠 이렇게 자도 계속 잔것 깨요. 같지도 않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선잠 자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언니를 딱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눈에 언니 신명이 많이 들어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니 소화는 잘 돼요? 불면증. 지금은 조금 낮아. 한 2년 정도는 진짜 잠을 2시간마다 계속 깼거든요. 선잠 자듯이 그지? 그래서 언니 또 때로는 또 정신도 몽롱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약간 둔한 편이라서 이게 그건지 그러니까 뭔지. 좀 제가 막 말하는데 앞두서도 없이 이렇게 나오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래 속도 미식거리고 소화도 언니 잘 된다 이래 하는데 그닥 좀 그렇지도 않아요. 언니가 보기에는 좀 털털하게 이래 보여도 좀 꽁하는 성격이 있어요 언니가. 이렇게 다 털어내지를 않고 조금 이렇게 쌓아두는 게 있다고 언니. 그래서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운을 이렇게 보러 왔는데 언니 아들이 딱 걸려요. 왜냐 언니가 이렇게 막 보러 다님으로 했을 있잖아. 그안 좋은 기운이 언니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용어로는 이제 관문이 이렇게 열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아드님이 좀 관문이 이렇게 안 좋은 관문이 열려서 좀 지금 많이 안 좋네요. 제가 보니까는 지금 학교 다니죠? 중학교. 중학교 15살이면은 올해 2학년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요. 그게 막좀 보면 마음도 굉장히 많이 산란해요. 언니랑 좀 많이 부딪혀요? 작년에 1학년 때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지금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도 안 그래 좀 많이 티격태격 이런 막 그거대요 언니랑. 괜히 있잖아. 애기 마음 그게 아닌데도 있잖아 언니. 막 언니가 말하면 그게 막 거슬려. 아니, 그래, 사춘기인가? 이런. 초등학교 때까지 전혀 안 그래. 정말 진짜 얌전했던 애인데. 착실했고 예, 착했고 맞아요. 언니 말이라면 엄마 아빠 맞아요. 말이라면 무조건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딱 그래 언니. 중1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그 사춘기가 왔나, 제가. 그 학교에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중1 올라가서 학교에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번을 들어서, 아, 지금 왜 저러는. 그게 그래 언니 애 잘못이 아니고 언니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언니 왜 쓸데없이 막 보러 다녔니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때로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내 사주 괜찮았던 사주가 있잖아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러니까 안 좋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있다고 그 첫째 애기 다른 애기들은 입이 안 오르잖 지금 제가 뭐 봐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언니 별 문제가 없는데 큰애가 그걸 언니 그걸 갖다가 안 좋은 그걸 있잖아 고스란히 내리받고 있어요 언니 대주님하고는 괜찮아요 언니 아니, 어 꼬배기가 싫은데요. 그러니까 대주님도 완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딱 뒤돌아앉아 이렇게 있어요 너무 등을 보기 맞대고 싫어. 제가 여보가 조금 큰 눈에 자꾸 꼴배기
자꾸 말 한마디를 해도 자꾸 꼬아서 얘기하고. 그래도 언니 대주님 있잖아. 사람 참 괜찮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언니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다 이랄지 몰라도 언니는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자체를 보는 거고 저는 이 대주님 기운을 보잖아요. 아니에요, 언니. 그래도 언니한테 많이 이래 져주고 맞아요. 아니 언니 뭐 대주님 얘기하니까 막좀 슬퍼 언니. 왜 마음을 몰라줘 언니가? 언니도 보면은 순딩 같아도 아니야. 막 긁을 때는 있잖아. 막딱 하나 맞아요. 꼬투리 잡잖아. 그러면 확 맞아요. 정말 하지 추울 때까지 마세요 패요. 언니. 언니 대주님이 많이 지쳤다고 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왜 그러노 이랬더만은 모든 게 있잖아. 언니 때문에. 언니야 그렇게 하지 마 언니. 그렇다고 해서 언니 이렇게 보니까 내 대주님하고 사이에 이혼 그것도 없어요. 헤어진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랑 안 해요 언니. 아, 뭐라 하잖아 언니. 애기 이렇게 해놓고 언니 짝지도 맞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내 짝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현생에서 만나야 될 짝지 맞아요 언니. 두분 사이에는 이혼 없어요. 찌치고 뽑고 싸우고 이래 해도 있잖아. 끝까지 간단 말이야 언니. 근데 이제 언니 때문에 대주님이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 외롭다고 해요 언니. 몰라준대. 또두 분이 이래 보니까네 서로 말하는 그거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서로 받아들이기를 갖다가 특히 언니가 좀 이렇게 빼딱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언니 자꾸 죄송한데 그래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볼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보여요. 제가 지금 언니를 보니까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고 이렇게 앞에 조금 뭐가 가려진 것처럼 이래 보이거든. 언니가 상대방을 볼볼 때. 때, 사람을 볼 때. 모르겠어. 우리 신랑한테 좀 심한 거는 아니, 다른 대주님 꼭 말고라도 사람이 다른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지금 마주 보고 있어도 언니가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뭐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 볼펜 딱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언니가 조금 뭐 막이 가려져 있어요, 언니. 그게 제가 뭐 눈이 나빠서 이게 아니고 언니 기운이 실리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언니 애기 어쩔 건데 언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고 언니야. 언니 지금부터라도 있잖아요. 안 보러 다니면 괜찮나요? 안 보러 다닌다고 이때까지 그럼 잘못한 건 언니 그건 아니잖아. 어르신들은 정말 있잖아요 언니. 냉정해요. 우리 인간은 그냥 내가 잘 되려고 보러 다닌다 이렇게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그 특히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운이 많단 말이야 언니. 제작 기운이 많다 보니까네 언니 또 어디 이래 보러 가면 언니 보고 제자해야 된다고 내림하자 이런 말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뭐 본인 어차피 안할거 아니냐고. 그 얘기는 처음 한번딱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해봐야 못 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그 얘기는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림하자는 제작길 가자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들었다고 해요 언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면서 어차피 이제 안갈 거니까 안 한다 하고. 제자로 하자는 건 아니요. 그한번 임신했을 때 방울 소리를 한 4개월 정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우리 이렇게 TV 이렇게 보면은 그거 테스트 한다고 막 그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니. 그거는 해본 적은 없는데, 셋째 땐가 넷째 때 임신했을 때 방울 소리를 왜 들려주던데요? 모르겠어요. 뭐? 그럼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이제 방에 이제 가서 보면은 딱 소리가 멈추고 또딴 데서 나고 그거를 한세달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 놓고 뭐 아, 이러면서 누가 들려줬던 게 아니고 아 언니 아니요 귀에 아니요 들, 어내제 귀에 아. 들렸었어요. 그게 어르신, 임신했을 때 한 제가 3개월 정도.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 셋째는 괜찮은데, 나는. 셋째가 넷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안 좋은 그게 언니 애기한테. 지금 막 공부도 언니 성적 좀 많이 안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비해서는 떨어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원체 잘했던 애라서.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좋다고 해요. 어질고 애인데도 어질다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산란한 마음밖에 없고 공부도 안 하려 하고 사춘기 아직까지 사춘기를 왔다 탁 이렇게 학답은 안 주시는데 언니하고 많이 이렇게 신명끼리 좀 이렇게 많이 부딪혀요. 언니 우리가 우리 제자들만 어르신들이 계시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어르신이 계세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이제 큰 애기하고 그러니까 밑에 애기들 이렇게 안 좋은 기운까지 있잖아. 첫째 애기가 다 받아내고 있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언니. 아, 언니 이제 좀 될 수 있으면은 보러 다니지 마시고요. 그닥 있잖아. 막 언니도 언니 그거 있잖아. 언니 직감 같은 것들로 언니도 막 보고는 와도 언니 그거 막 기담 안 듣잖아요. 그냥 흘리잖아. 대답을 하세요, 언니. 안 좋다고 하는 건 좀 그쪽으로 조심하려고는 좀 많이 하죠. 하는데도 언니 있잖아. 그닥 아니야. 그닥 세게 듣는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언니. 왜 좀 언니도 직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직감 없어요, 있죠? 좀 촉도 그렇고 좀 네, 조금 거야 이러면은 좀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네. 처음에 사실은 이걸 보러 왔을 때 이제 뭐 신랑 사뭐 일하는 거 왜냐면 막 돈을 못 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집을 사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신랑은 이제 집을 원하고 막 이런데 이제 애들 4명 낳아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랑이 일하는 직장이 자꾸 옮겨 다니는 일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혹시 바람은 피지 않느냐 그냥 그것 보면서 가져도 바람 핀다 소리 안 나오는데요 언니. 그냥 그러면서 이제 좀 매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해요. 잠자리 뭐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대주님 있잖아 막 바람 피고 이건 없거든요 저는. 일을 언니 옮겨 다니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뭐지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거예요. 현장 일 하세요. 네 맞아요. 현장 일. 그러니까 노가다처럼 에이, 막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에이. 이렇게 하시네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뭐 다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럼 뭐 다치고 그거는 없는데 언니 사고수 네, 언니 네, 말하는 네, 사고수 네, 이런 네, 거잖아 네, 사고수도 네, 없는데 돈이 언니 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언니 말 맞아요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진짜 열심히 일해요 하는 만큼에 네. 맞잖아 내가 뭐 100원을 벌었으면 맞잖아 반 정도는 남아있어야 돼 네. 어쩔 땐 그 100원 고스란히 다 나가고 막 이래 언니 네. 그러니까 또 특별하게 뭐 뭘 어디에 뭐 그거 한 것도 없으면서 맞아요, 표도 맞아요. 안 나면서 에이, 그래요. 넓혀가려고 하니까네 에이. 이렇게 쌓이는 것도 없고 에이. 근데 대주님 사주를 이래 보면은 언니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야. 아 여기가 밑에가 위에가 대주님이지. 언니도 그렇고 언니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예요? 아니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알바식으로 하는 거야, 언니? 네, 알바식으로 하는데 2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옮기고 싶어서. 뭐 마트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정수기, 정수기. 안 가야 나가는데 코웨이더라고요. 예, 거기 있어요. 그거 앞전에 언니 혹시 마트 이런 데서 일한 적은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 뭐지 뭐라 그래야 되노 딱 지금 제가 이렇게 언니 그거 일 이렇게 직장 그거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네 왜 우리 택배 뭐 이렇게 물류 창고처럼 있잖아 에이. 막 이런 그게 막 보이거든요 언니 그래서 제가 혹시 물건도 이제 그거 뭐지 택배 말고라도 뭐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 사고 이런 그게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래서. 없는데 이 정수기가 필터를 챙겨야 되는 거가 있으니까. 네. 정수기 이거 2년 정도 됐다고 네. 내놔코웨이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동생 한테 네. 이거 아는데. 네네네네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언니 안 할 수가 없잖아, 언니 생계 때문에.
마음은 하기는 싫어도 또 그렇다고 해서 막상 언니가 놓지는 못하고. 그래서 계속 왔는데 이제 한 6월달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셋째 때 임신해가지고 따놓은 게 제주 있어서 많다고 해요, 언니 보고. 아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한의원에서 한 8년 9년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때까지지 하다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그만두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다 있어야 갈수 있으니까 원래 어렸을 때 꿈도 사실은 간호사였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간호 장교로 가고 싶었었는데 못 갔거든요, 공부 안 해서. 그래서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1년은 투자를 해야 돼서, 그거를 해서 하고 싶어서 좀 할까 싶은데. 언니도 하려고 하면 내 마음 먹었으면 언니는 하잖아. 네. 그러면서 뭘 물어요, 언니? 그래서 이 옮겨도 괜찮은, 잘 맞는 건뭐 적응이야, 근데 그냥 언니 하니까. 딱잘 맞다 안 맞다 이거보다 언니 몸이 좀 언니 많이 처지지 아, 않아요? 처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일 말고 있잖아. 그 일을 이렇게 한데도 언니 그러니까 언니가 막 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푹푹 뭐래 진짜 손뭉치처럼 이렇게 처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옮기는 거 바꾼 직업 이렇게 이직하는 이거는 별 그게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몸이 많이 힘들 거다 이래요, 언니. 근데 솔직히 저것도 뭐 그닥 힘든 건 아니잖아. 뭐두 달에 한 번, 뭐한 맞아요. 달에 한 번, 뭐 그것만 해주면 맞아요. 되는데 그래도 언니 자체가 거동하는 것도 언니 지금 불편하다고 해요. 살도 많이 찌기도 쪘는데, 지금 이 코의 일이 집에 이렇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시간이 비니까 아침에 나가서 이제 처음엔 시간 때문에 사실 애들 보면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내 애기들도 언니 또 고만고만 이래 해도 애기들이 알아서 다 그거 하고 막. 하기는 하는데, 밥 같은 거 같은 경우 챙겨줘. 집에 또 와가지고 오면은 또 눈에 보이니까 밥도 챙겨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애들이 이러니까. 언니 나이에 비해서 있잖아요. 조금 많이 빨리 있잖아. 좀 철이 들었어요, 언니. 이것도 몰라 언니한테는 복이라고 하네요, 언니. 애기들이 막 속속이 이것도 없고 솔직히 막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직까지 그거잖아요, 언니. 애기잖아요. 그래도 아니야. 벌써 철이 다 들어가지고 애기들이 막 그래요. 그리고 애기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있잖아. 좀 굉장히 잘 지내요, 보면. 너무 싸워요. 아닌데. 아, 진짜요? 언니 많이 싸운다고, 언니? 아, 진짜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특히 첫째랑 둘째가 심하고요. 아닌데. 괜찮지? 크게, 이래 잔잔한 다툼, 이제 애기들이 크면서 그런 건 있어도 막 크게 좀 심하게 이렇게 그거 싸우고 이런 건 없는데, 다투고. 근데 첫째랑 둘째랑 뭐 말만 하면은 둘이 붙으니까 둘째가 딸이에요, 언니? 근데 저는 사실은 첫째한테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언니, 첫째하고 둘째 이렇게 나이 차이도 이제 많이 안 나잖아. 해봐야 두 살밖에 차이 안 나고 이러는데 있잖아. 제가 볼 때는 둘째 애가 첫째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째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장남, 장녀는 또 밑에 애들하고 좀 틀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둘째 애가 조금 그게 많아요. 셈이 많아요. 시샘. 그리고 밑에 동생이 있는데도 있잖아. 좀 내만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언니. 욕심이 많아요. 그거 언니 닮아서 그렇다는데? 언니 욕심 많아요? 왜 언니 불리한 얘기 할 때는. 내가 샘 많아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똑같단다, 언니야. 그러니까 언니 왜 불리한 말 하면 목소리가 작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언니. 뭐 어때? 샘이 많아요, 욕심이 제가. 욕심 많아서 많아요. 그렇대.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큰애 이렇게 그닥이래 안 챙긴다 해도 자기 눈에는 막 맞아요. 왜 지랑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동생을 챙겨도 일단 또 동생이면은 지보다 어리니까 막 이래 해도 뭐 챙기는갑다 우리 동생 챙기는갑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자기만 봐주길 바라고 막 이래요, 언니. 저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둘째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부딪혔는데 얘가 지금 5학년 말부터 시작하더니 저한테만 이제 마음을 열고 원래 마음을 잘 아무한테도 안 열고 안 여는데 5학년 말부터 저한테 너무 붙는 거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봐줘야 되는데 안 봐주니까
자꾸 자기만 뭐라 한다고. 응.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 언니 그게 뭐라 그래야 되노 딸은 딸 나름대로 언니는 챙긴다고 자식이니까 있잖아 골고루 다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식이 언니 여럿이 있다 보면은 다 성격이 틀리잖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네. 근데 보기보다는 애들이 좀셈 많고 이거는 이제 하기야 언니하고 똑똑 닮았다 하니까네 그거 말고는 그래도 언니 뭐지 좀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좀또 잘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어요, 언니. 맞아요. 좀 지가 좀 첫째도 아닌데 첫째 노릇 달라는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못지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데 조금 지나면 언니 나아지기는 나아지는데 완전하게 있잖아, 언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그건 아니고 조금 이제 싸우는 횟수가 조금 잦아든다고는 해요, 언니. 근데 그거는 이제 좀또 나이를 먹고 이제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둘이는 좀 많이 으르렁거리라고 해요, 언니. 근데 언니, 대주님은 있잖아. 지금 이렇게 지방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아니요. 한 부산에서만 이렇게. 운전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앞전에 이제 지방권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아기들이 어리니까 사실은 저도 근데 싫어서. 언니, 사실은 있잖아. 어차피 대주님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붙박이처럼 이렇게는 못 있어요, 언니. 근데 이제 제가 지방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현장 일을 해서 꼭뭐 지방 그건 아니라도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 있잖아. 오히려 더 낫는데 나는. 아, 그래요? 울산에, 근데 그쪽에서 숙식을 해도, 울산을 가도 숙식을 하겠다고 하고, 운전하는 것이라니까 집에는 못 오겠대요. 근데 정관에서 울산까지 얼마 안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 굳이 있잖아 그 뭐지 운전이라면 또차 그게 들잖아요 그거보다는 또 숙식을 하는 게, 해도 괜찮은가요? 언니가 불안해서 그렇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뭐뭐 뭐 나쁜 짓 할까 불안한 게 아니고 언니도 막 대주님이랑 이래 그거 보기 싫다 이래 해도 언니가 대주님을 굉장히 많이 좀 의지를 해요 언니 맞아요. 그래도 애들 좀, 뭐, 내가 늦거나 뭐 이렇게 할때 애들 밥을 챙겨줄 수 있고 그래도 하니까. 막 그거 안 해도 언니 애기들이 막 알아서 재료 먹고도 하는데 언니가 조금 맞아요. 제가 좀 조금, 이게, 내가 일을 하니까, 사실은 집에 있어도 막 하는 거 똑같은데, 일을 하니까 더 마음이 그냥 제가 애가 쓰이는 것 같아요. 애가 쓰여서 그렇지 아니야 그냥 놔둬도 자기네들이 배고프면 애기들이 막 알아서 챙겨 먹고 다 해요 하네 근데 이제 굳이 언니가 막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언니, 저는 대주님이 있잖아. 차라리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것보다 있잖아. 차라리 뭐 숙식을 하면 일단은 돈, 벌이, 돈이 문제잖아. 지금 그죠, 언니? 그러니까 대주님 저는 있잖아, 언니. 차라리 이렇게 지방 이렇게 일 들어오는 것도 받으라고 하세요, 언니. 일도 야무딱지게 하는데. 되게 얌전해. 야무지게 해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 보면 손끝이 야물어가지고, 또 데리고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주님을. 그래서 차라리 현장,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숙식을 하더라도, 언니, 그냥 왔다 갔다 기름값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또이또이 맞잖아, 언니. 그러니까네, 그게 나아요. 그렇게 해야지, 대주님하고 언니하고 조금 부딪히는 것도 덜하고, 그러니까 뭐 떨어져 있어서 그게 아니고, 좀 서로 대화하는 거 있어서도 있잖아. 조금 이해심도 조금 더 낫고, 막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술을 잘못 마시는데, 술을 한번 마시면은, 먹으면 언니 좀 인사불성이다. 누가요? 대주님. 자꾸 아무 때서나 자요. 막 연락이 안된 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뭐라 하면은, 그 다음날도 아니고 막 새벽에 한 4시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 하면은, 자기는 이제 나쁜 짓을 한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저는, 인사불성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 언니. 저는 나쁜 짓을 한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족이 걱정을 하는데 요즘 세상이 험한데, 그래도 자기 그거 뭐지? 그거는 다 해요, 언니. 아, 그래요? 단둘이는 해요, 아, 막. 그래. 자꾸 그냥 자버리니까 그게 걱정이 너무 되는 게, 혹시나 싶어서. 원래 술못 먹지 않아요, 대주님? 못 먹어요, 잘. 그러니까 못 먹는 술 먹어 놓으니까네, 언니. 자기도 그걸 못 이기는 거야. 근데 차라리 술 먹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자는 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어르신이 그냥 재워버린다고 해요, 언니. 술도 자기가 이렇게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언니.
싫은데, 자기 말로는 싫은데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먹는 당시에는 있잖아. 네. 꼭, 아, 내가 이거 한잔 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들이, 언니, 그것도 아니고, 언니. 대주님 그 순간은 자기 그게 아니라고 해요, 언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못 먹는 술 먹다 보니까, 네. 그냥 인사불성이 된다고 해요. 자기도 막 정신 막 차리려고 하는데도, 그게 내 마음 같이가 안 되잖아. 저도 술을 못 먹거든요. 한잔 먹다 보면은, 막 그냥 이래 쓰러지네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 돈이 지금 제일 그거잖아 언니. 네. 차라리 대주님하고 얘기를 해봐요 언니. 해가지고 그러면 숙식을 거기서 하더라도 그럼 지방 일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안 낫겠냐고 해봐요 언니.